0.1점으로 승부가 갈리고 한 번의 실수가 탈락으로 직결되는 사격 종목. 진종호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50m 공기권총 금메달에 이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연달아 금메달을 따며 승승장구했다. 그리고 작년 리우 올림픽에선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다. 10m 경기의 부진에 이어 50m 경기에서 6.6점을 쏘며 6위까지 추락했던 진종호 선수.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승부사답게 위기에서 더 강한 집중력을 발휘했다. 진종호, 그렇죠. 이 한 발이면 결정이 났네. 네. 진종호, 마지막 한 발 10점 내려간. 그리고 마지막 한 발로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하며 당당히 정상을 차지했다. 34년 동안 그 태능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심리 처방한 선수들 중에서 멘탈 갑 선수로서 아주 훌륭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세계 대회 연속 올림픽. 극심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이겨내고 세계 사격 역사상 처음이자 한국 스포츠 사상 최초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한 진종호 선수. 그가 올림픽 3연속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강심장의 비결은 무엇일까? 멘탈갑이라고 네. 소문이 자자한 무슨 선수입니까? 아, 잘하시겠죠. 저도 오늘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갈지. 진종호 선수의 뇌파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